안녕하십니까. 대학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2019년 하반기에 새롭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입사한 새내기 송대근 심사위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의 경우에는 직장을 고르는 데 있어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 곳을 찾던 중에 제 친구가 저에게 신용회복위원회를 추천해 주었고 찾아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기관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 시험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논술시험과 전공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. 다양한 공무원 객관식 시험지 또는 공공기관들 시험을 공부하면서 준비했고 논술시험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매일 두 개씩 전공 논술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논술 주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최근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찾았고요. 좀 더 어렵다고 한다면 학술지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다양한 학술기관들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입사 전형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어려운 전형은 1차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. 1차 면접은 토론 면접과 상하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토론 면접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전공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주제를 주어줬고 찬반 나뉘어서 토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제가 준비했던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상하 면접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난해한 주제가 주어져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장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봉사정신 그리고 또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진솔하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 자소서에서 썼던 내용이 대학 시절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어 과외를 했던 봉사활동을 적었습니다. 이것을 적을 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적었던 것이 좀 큰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두 차례 정도 시험을 쳤었습니다. 첫 번째는 떨어졌고 두 번째는 합격했는데요. 두 시험 모두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기본기를 물으면서도 몇몇 문제들은 좀 까다롭게 나왔던 것 같고요. 저 같은 경우는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집 또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객관식 문제집들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그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접장들처럼 좀 딱딱하고 또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이 긴장한 채로 들어갔었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 모두 그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실제로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 한 5주, 6주 동안의 교육과정 모두 다 기억에 남습니다. 교육과정 동안에 여러가지 협약 또는 규정들을 공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실습도 나가고 그랬던 것이 모두 다 기억에 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연수 마지막에 동기들과 함께 제주도로 연수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이제 연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또 서로 못다했던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정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
첫 상담이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처음 상담할 때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했는데 상담이 끝나갈 때쯤 그 상담 받으셨던 분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또 꼼꼼하게 해주셨다고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하셨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까지 잃지 않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취업 준비의 길은 굉장히 또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취업 준비가 더 어려워진 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었고 또 신용회복위원회 두 번이나 시험을 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굉장히 힘들고 좌절스럽겠지만 꿈을 잃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또 입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나중에 입사하시면 저랑 또 함께 여기서 미래를 그려가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